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에선 볼 수가 없는 DMB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 실포에서 딴트공 트리베스입니다. 펜텍, 베가 스마트폰, 아직도 상당히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펜텍, 베가 시리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펜텍, 베가 팝업 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짜잔, 짠, 짠. 하, 오, 스마트폰. 맞습니다. 자, 팝업 노트. 당시 2014년 11월 달 첫 출시를 했었는데요. 33만원대에 출시가 됐던 보급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로 이 팝업 노트가 99,000원에 다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횟수로 약 4년 전 제품인 베가 팝업 노트. 짜잔! 자,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2014년 11월에 출시가 됐던 스마트폰이죠. 펜텍 베가 팝업 노트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띵. 맞습니다. 베가 팝업 노트. 야, 2014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지금 보더라도 뭐 디자인이 크게 손색이 없어 보여.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특히 측면에 보면은 슬라이드 버튼인데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짜잔, 느낌 좋아요. 소리도 괜찮고 이렇게 펜이 나오게 됩니다. 갤럭시 노트처럼 실제 팝업 노트 펜을 사용해서 이렇게 필기도 가능합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DMB 안테나 기능까지 있습니다. 2014년도 11월 21일날 출시됐던 팝업 노트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은 99,000원으로 새 상품은 아니고 예전에 했던 재고를 다시 재정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박스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구성품은 짜잔, 짠, 띵. 이렇게 좀 볼품없이 포장이 돼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추억의 베가를 다시 살려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충전용 어댑터는 베가라고 인쇄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USB 단자를 두 개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대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전을 위한 케이블은 바로 마이크로 5핀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중량은 약 180g, 사이즈는 세로가 151.7, 가로는 77.7mm, 그리고 두께는 9.3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이 7mm에서 아무리 두꺼워도 한 8mm 정도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좀 두껍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후면에는 13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플래시가 있고 그 뒷면에 지문인식 버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빠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후면에는 전원 버튼과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3220mm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일체형 배터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와 같이 분리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퀄컴 스냅드래곤 80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최근에 나온 보급형 스마트폰의 경우도 스냅드래곤 450이 탑재가 되는데 이 제품은 무료 스냅드래곤 800이 탑재가 됐습니다. 메모리는 2GB, 그리고 스토리지는 16GB가 탑재가 됐습니다. 메모리의 경우에는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럼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58,342점이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CPU는 33,911점, 거기다 GPU는 5,302점, 거기다 UX는 13,958점, 램과 스토리지는 5,171점이 나왔습니다. 아, 최근에 나온 보급형 스마트폰이 스냅드래곤 450을 탑재하고서도 6만 점대 이상이 나오는 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비밀은 바로 CPU에 있습니다. 자, 당시에 나왔던 스냅드래곤 800의 경우에는 CPU가 쿼드코어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3GHz 쿼드코어. 하지만 스냅드래곤 450의 경우에는 1.8GHz 옥타코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PU 성능 역시 안드레노 330에서 안드레노 506이 탑재가 됐습니다. 스냅드래곤 800이 더 좋은 프로세서처럼 보이지만은 최근에 나온 보급형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40보다도 오히려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카메라는 어떨까요? 일단 후면 카메라는 13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반응은 약간 좀 느린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라이브 필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합니다. 뭐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처럼 960프레임까지 촬영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모드 거기다 슬로우 모션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거는 활용 범위는 넓어 보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210만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뷰티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니까는 포샵이라던가 아니면 셀카를 찍을 때는 유용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문 인식은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지문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뒷면 지문 센서에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네 번을 반복을 하면 지문 인식 끝나게 되네요. 완료. 자, 그럼 펜텍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V펜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측면에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V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팝업 노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솔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V펜을 움직이면 아이콘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사과를 그려봤습니다. V펜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에선 볼 수가 없는 DMB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실내라서 DMB 작동은 되진 않지만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DMB는 아주 작동이 잘 됐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개통하지 않더라도 DMB 수신만 사용하게 되면은 실시간 TV 시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배가 팝업 노트로 혹시 배틀그라운드는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팝업 노트를 사용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자, 화면 설정은 밸런스까지만 지원합니다. HD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요. 일단은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가 59,000점대인 걸 감안을 하면은 원활과 FPS 설정은 낮음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의 경우에는 중간으로 설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렉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59,000점대 스마트폰 더구나 2014년도 제품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지금 사용하기에도 무난해 보입니다. 약간의 발열감은 있지만은 게임을 하는데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OS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4.42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펜텍은 이미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9,000원에 펜텍만의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팝업 노트만의 V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상당히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렴한 가격 거기에다 DMB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노트 99,000원에 추억을 소환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배가 팝업 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 나름 펜도 있고요. 거기다가 4년이 지났지만은 스펙은 최근에 나온 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나름 손색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은 지원을 하지 않는 DMB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 이 정도면 나름 쓸만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은 재고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매를 하신다면 재고 소진 이전에 구매를 하시는 게 낫겠죠. 다음에는 배가 시크릿 노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단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